제가 검찰한테 경고합니다. 나를 수사하는 유영철 검사,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를 비롯해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내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다 너희들 특수활동비 다 업무상 횡령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증거 조작 문제까지. 그래서 분명히 저는 정말 제 스스로 다짐합니다. 다음 집권할 때 지금 있는 검찰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기 캐비넷에, 국민의 캐비넷에 이 송영길의 머릿속에 정확히 하나하나 기록해서 분명히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다. 이렇게. 네. 이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헌법을 위반하고 완전히 검사권을 가지고 깡패짓을 하고 있는 이 행위를 과연 그대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?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이냐고. 이 대한민국이 정말 3.1운동 이후로 핏땀을 낸 민족의 투쟁의 역사와 부왕쟁, 유월항쟁, 황조왕쟁으로 만든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이 평생 검사하고 갑질하다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완전히 무슨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대한민국이 좀 우습게 보입니까?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? 자기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? 서울법대 출신들이 육군생활학교 군사독재 세력과 만나가지고 군사독재 파시즘을 다 합리화시켜주는 법기술자로서 모든 사회 민주노동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기소했는데 앞장섰던 군사독재 검찰 육법당 세력들 아니었습니까? 육사와 서울법대 뭘 했어 자기들이?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다시 맡겨놓을 수가 없어. 그래도 뭘 유능하기라도 하면 모르겠어요. 유능하기라도. 저도 왜 부담이 없겠어요. 제 개인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을 막 갈아 마시잖아요. 지금 뭐 거의 100번 압수수색 한 것 같아요. 벌써 주위에. 미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. 그래도 나 그분들이 검찰에 조사받고 와서 송 대표 잘 싸운다. 나는 괜찮다. 싸워라 이럴 때 나 눈물이 나도록 고맙더라고. 그래서 버리면 얻습니다.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저는 요즘에 감옥과 싸울 각오로 불 켜놓고 잔다니까요. 감옥에 가면 불을 안 끄거든요. 아빠에서. 불 켜고 자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런 각오로 싸웁시다. 감사합니다.